고대 유물에 대한 미스터리들을 다룰 때면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계인인데요. 하지만 이게 유신론자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지 항상 댓글 관리를 하다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경에 나오는 지구 중심적인 우주관, 그러니까 천동설을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지구가 아닌 다른 별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게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바노라, 성경에 다 나오는 걸 왜 모른 척하냐? 죄송합니다. 모른 척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 공룡도 나오나요? 바늘 씨,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네. 아무튼 그러면 외계인을 생각하기 앞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으시는 창조론자이십니까? 아니면 태초의 생명부터 현재의 인류까지 서서히 진화해왔다고 믿으시는 진화론자이십니까? 아마 유신론자라면 전자를, 무신론자라면 후자를 지지하고 계실 겁니다. 네, 오늘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을 숭배했던 종교는 아주 먼 옛날 원시시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태양신이란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한때는 이 태양이 최상의 신으로 숭배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하디 약한 인간들에게 밤이란 정말이지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 눈부신 햇살과 함께 아침을 몰고 오는 태양은 이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또한 농경이 시작된 후론 가뭄이 들면 비의 신에게, 폭풍이 오면 바람신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까지 해가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인신공양하면 대표적으로 아즈텍 문명이나 마야 문명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문명들이 산 것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이 존재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 시대 고대인들이 종교를 만들고 신을 섬겼던 공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자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밤만 되면 찾아오는 어둠, 그리고 하늘로 보이는 광활한 우주. 그들은 밤하늘, 미지의 우주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호기심을 느낌과 동시에 막연한 공포를 느껴왔을 겁니다. 실제로 고대 신전들 대부분에는 별자리가 그려진 벽화들이 함께 있기도 하죠. 이렇게 종교의 시작은 당시 나약했던 인간의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 역사를 돌아보면 고대에는 왕을 신의 대리자로 간주하기도 하고, 이집트 문명에선 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기 전 고대인들에게 종교라는 것은 당시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현재의 과학과도 비슷한 존재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가 곧 과학이자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집합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의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신의 대리자라고 증거 있어? 당연히 없죠. 이렇게 정치가 가장 먼저 종교라는 거대한 집합체에서 튕겨져 나와 독립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정합한 세상을 밝히며 오히려 신의 위상을 높여주던 과학, 이쪽 또한 신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때는 19세기, 위대한 과학자 찰스 다윈이 세상의 진화론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진화 중 우연히 생겨난 것이며 그닥 특별할 것 없는 동물 중에 하나다. 이건 그냥 대놓고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풀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인류의 기원, 그 시초가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아니라는 것. 이렇게 하나였던 종교와 과학도 서로 대립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 여겼던 천문학 쪽은 지금 어떻게 변했나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긴커녕 우리 은하 내에만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별들 중 작은 별 태양을 돌고 있는 일개 행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엔 이러한 거대한 은하들이 셀 수 없을 만큼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관점에서 우주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컸고, 우주 멀리에서 본 지구는 그닥 특별할 것 없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신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실 신의 존재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신이 있다고 한들 그가 물질적 형태가 아닌 영적인 형태라면 과학이고 뭐고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허나 신에 대한 존재의 증명 문제는 무신론자가 아닌 유신론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쪽에서 그걸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명쾌한 증명 없이는 명쾌한 반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신의 존재를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오직 신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무언가, 그 무언가가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한때 신이라 불리던 태양, 달, 그리고 인류의 기원과 같은 먼 옛날, 과거엔 미지로 남아있던 것들이 현재엔 과학으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을 믿고 말고는 본인의 자유지만 명확히 말하지도 못하는 없는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 이제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진화론 자체는 수긍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극단주의를 가지신 분들은 진화론을 떠나 과학 자체를 부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창조론에서 과학의 권위만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만든 창조과학에서는 이젠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며 근거도 없는 사이비 과학을 전파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러한 사이비 과학은 과학을 잘 모르는 분들과 한창 배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결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종교에 너무 얽매여 성경 이외의 다른 사실들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만 않는다면 종교 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종교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희망을 얻고 동시에 사회에 봉사하며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역사를 배우며 이해하는 것 또한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나요? 알 수 없습니다. 신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기대고 거기서 진리를 찾으면 됩니다. 다만 그 믿음이 도를 넘어 이미 과학으로 입증된 사실들을 부정하고 잘못된 유사과학을 퍼뜨리며 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한때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 여기며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고대부터 달을 밟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현재까지 인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의문들의 정답을 찾으며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는 이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넘어 외롭고 광활한 우주 어딘가 있을 또 다른 생명의 흔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 어둡고 쓸쓸한 우주에 불을 밝히고자 했던 우리 인류의 오랜 바램도 언젠간 실현되길 기원합니다.